각종 연휴가 모여있는 5월 가정의 달. 최근 세월호 추모로 웃고 떠드는 축제성 행사가 대부분 취소, 연기된 가운데 차분하게 문화 공연을 즐기자는 분위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새롭게 수집된 작품들로 구성된 전시회, 서울시립미술관 신소장 작품전에서는 회화, 조각, 뉴미디어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60여 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의 제목은 선물. 한 해 동안 수집한 작품을 시민과 공유하고 작품을 기증한 작가들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타이틀에 맞게 하나의 큰 선물 상자로 디자인을 했고요. 그 안에 내용을 보시면 소장 작품들에 보이는 내용적인 경향에 따라서 박스 페미니즘, 박스 페인팅, 박스 미디어 이렇게 세 개의 차별화된 공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독일의 전설을 바탕으로 한 베버의 대표작 오페라 마탄의 사수. 독일인이라면 어릴 때 누구나 한 번쯤 접하게 되는 국민 오페라입니다. 이태리 오페라에 친숙한 한국 관객들에게 모든 대사와 노래를 독일어로 보여주면서 색다른 묘미를 전합니다. 먹구름 위에서도 해는 빛나고 있다라는 그런 말들이 우리 성악가들에 의해서 노래로 펼쳐집니다. 그래서 가정의 날 온 가족이 함께 이 작품을 보시면서 마음의 위안과 그 다음에 앞으로의 어떤 나아갈 방향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글의 창제자 세종대왕이 작곡한 음악을 해설과 함께 소개하는 국악이야기 콘서트 세종의 하루는 지금까지 악보로만 전해오던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무대입니다. 세종실록에 실려있는 무수한 악보를 다시 해석해 서울시 국악관현악단이 연주하고 여기에 궁중무용과 노래를 더해 무대의 풍성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글을 창제한 것은 온 세상이 다 알지만 세종대왕이 우리나라 음악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것은 잘 모르고 계십니다. 세종대왕의 훌륭한 업적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것도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5월이면 꼭 봐야 하는 연극으로 매년 관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는 연극 푸르른 날에는 30여 년 전 우리 역사의 아픈 상처로 남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소재로 삼으며 4년 연속 재공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파이프 오르간 기획 공연 시리즈 7번째 무대 오르간의 봄이 오는 10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며 서울시 무용단의 춤추는 허수아비가 오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시 극단의 연극 봉선화는 다음 달 11일까지 열립니다. TBS 홍희정입니다.